아세요? 여기 뭘까요? 이게 보면 호야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 호야 카노사 그 초콜릿빛 나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으로 심어서 했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보시겠어요? 힘겹게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어차피 흔들거리죠. 얘도 떨어져야 될 아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손으로 건드려도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네요. 이게 의상실 안에 있는 옷걸이였는데 제가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철피이고요. 이건 옥토퍼시 세럼, 그러니까 크리소테럼이라고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옥토퍼시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크리소테럼이라고. 이 아이는 환경만 맞으면 피는 시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껍질을 조금 까주다가 보니까 이 안에 하나에 들어있던 이런 것들이 보시겠어요? 순 올라오고 있죠. 그 위에 거는 졌어요.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에 꽃이 피는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에 이렇게 매달아 보았습니다. 요거는 로드겟이고요. 보이시죠? 저 밑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드겟이는 고아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는 아이예요. 이상입니다.